안녕하십니까. 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억울한 분들의 사연 모아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자 하는 그 방송을 시작을 한건 아시죠? 네. 뭐라고 그러나요? 035. 그렇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035 사연에서 개인 사연도 많이 쏟아져 오긴 하지만, 요 근래에 정치 시사적인 이슈가 억울하신 분참 많습니다. 여배우 에마 부인으로 유명한 김부선 씨고요. 그리고 그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금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왔고,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그분은 경기도 지사가 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되면 이제 억울하다는 분은 더 이상 자기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억울함을 또 평생 안고 살지도 모를 그런 상당히 시상으로 조금은 다루기가 껄끄러운 억울함의 사연인데, 뭐, 그래도 황심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한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리고 이 억울함이 잘 풀려질 때, 이재명 씨도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본인이 상당히 뭐, 한때, 가짜 성남 총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분명히 성남에 사는 유부남인데 왜 성남 총각이라는 별명을 본인이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억울할 것 같고, 또 이재명 씨는 상당히 재력 있는, 능력 있는 남잔데, 그쵸. 본인하고 한때 잘 지냈다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내한테 돈한푼안 주고, 10원도 안 썼다고. 10원도 안 썼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공짜로 농락했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내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냈다. 그것도 뭐 즐거운 시간을 난방비 아낀다고 이 히터도 안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냈다. 상당히 알뜰한 연애를 하는 그참 대단한 능력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이재명 씨에 따르면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상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보면 모르죠. 뭐가 사실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이 사건이 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부터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2010년 11월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넉달 후에 그 김부선 씨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변호사 출신인 정치인과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됐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그 정치인이 A씨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언론에서 언급된 이니셜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그 스캔들을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됐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면 김부선 씨가 이 L씨 또는 이니셜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변호사 출신인 정치인과 교제를 했다고 한 거는 언제 교제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김부선 씨 주장으로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이 본인 아파트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또 김영환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부선 씨 녹취를 공개한 내용, 그걸 지금 언급하시는 거죠? 토론회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아, 토론회에서는 언급한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 아, 못했다. 그래서 내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그 토론회에서 만난 네. 적 있죠? 그러니까 만난 적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만난 거는 클라이언트로서 그 양육비 문제를 상담해주고자 만났던 거지, 그 이상의 연인 관계는 뭐 아니었다라고. 2007년 그때 대선 유세 후에 단체 식사 자리에서 말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아, 2007년에 만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네요. 그 이후로 몇 차례 좀더 만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김 씨의 딸 양육비 문제로 그리고 상담해 준 아니, 게 그러면 전부다. 김부선 씨는 왜 거짓 주장을 할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씨가 자기한테 클라이언트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서 서운해서? 아니, 변호사는 클라이언트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아, 저 변호사랑 나랑 그렇게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하나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인데 이재명 씨 주장을 보면 그거는 사료 선생이니까 그렇지 이재명 씨처럼 생긴 게 좀 번듯하고 또 돈도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멱살 잡고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아 주로 돈도 본인은 멱살 잡혔는데 김부선 씨가 네. 이재명 시장과는 딸 양육비 상담 이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본인이 또 그땐 글을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다시. 페이스북에요? 네네. 2007년에 만났을 때는 변호사하고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대선 유세하는 거로 만났고 그 후에 몇 번 만난 다음에 나중에 서로 친해지고 알게 되니까 뭐 본인이 또 변호사 일을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변호사로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된 상황 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근데 김부선 씨가 본인이 그동안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한테 대마초 피는 거 뭐 그거를 대마초 아직도 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네 하면서 그 협박을 하는 듯한 멘트를 날린 거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그거를 부정했다. 15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재명 씨가 단돈 10원도 안 드리면서 즐겼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를 허언증 환자라고 불렀다. 음흠. 그거에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녹취록은 이게 대체 누구한테 그러면 한 걸까요? 그 주진우 기자와의 녹취록은 본인이 김부선 씨가 직접 녹음을 하신 거였는데. 그럼 주진우 기자의 녹취록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김부선 씨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거기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주진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그러면 내가 재명이 형 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누나도 사과받을 건 사과받고 뭐 대마초 어쩌고 한 건 사과받고 또 누나도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해라. 왜냐면 한 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재명 씨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씨라고 하면 이제 더 크게 뭐 고소를 당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중간에서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고 김부선 씨가 그럼 이제 난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난 글 쓸 줄 모른다 나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씨가 불러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서 그 과정을 김부선 씨가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또 주진우 씨가 약간 어색했대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던 거죠. 결국에 주진우 씨가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관계를 알고 그거를 김부선 씨가 폭로하는 거를 막아준 상황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주진우 그 기자의 의도가 그 분명하게 그 녹취록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가 통화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공지영 작가님이 네. 페이스북에 그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의도가 분명해진 사실이 있거든요. 네. 공지영 씨가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과 이재명 씨와의 뭐 연인 관계 또는 두 분이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를 이 김부선 씨가 폭로하는 거를 주진우 기자가 되게 재주가 좋네요. 폭로하는 걸 막아주는 거. 그걸 또 공지영 씨는 주진우 기자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활약상을 지켜보는 역사적인 기록자가 된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공지영 씨는 그것을 또 끼리끼리 하는 정치, 패거리 정치라고 주진우에 대해서도 네. 이런 일이 터지니까 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네. 사실 주진우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분이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요?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사돈에 관한 비리 문제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감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사저널 시절에 기사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진우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또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 안 한 언론이 혹시 있었나요? 그때는 뭐 한겨레도 했고 네. 다 같이 공격하는 상황. 한겨레 경향도 공격하는데 시사 저널이 뭐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뭐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주진우 기자는 뭐 노빠나 문빠하고는 안 친하다 지금 그렇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를 와
진짜 복잡하네. 이게 이거 BBK 이상으로 지금 복잡한. 야, 부산 씨가 굉장히 억울한 게 이 사건이 이렇게 그 연애를 하다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쫓겨났다가 다시 또 도움을 받아서 이 서울에 그 옥수동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아니 왜 경기도로 쫓겨났어요?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아,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김부선 그 녹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거 말씀드릴게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한 아파트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 당시 저는 일도 없었고 빚이 1억 8천만 원이나 있었다. 이자 낼 돈도 없고 관리비도 못 냈다며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 내가 이재명이라면 김부선 씨 그때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다. 관리비라도 한번 못 내준 게 남자로서 쪽팔리다. 며 쌀이라도 한가마니 보내줄 것 같다면서 오히려 주진우가 시킨 대로 하자마자 김부선 허언증 환자다. 관심 좀 끌려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인간적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 단돈 10원도 안 드리고 즐겼으면서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허언증 환자라고 했다. 그게 이재명과 저와의 사실이자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김부선 씨는 주진우 기자와 통화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언급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평소 친분이 있었던 주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 기자의 행동이 어색하다고 느껴 녹음을 하게 됐다는 게 이 김부선 씨의 설명이다. 특히 이 여성은 일베 쪽에서 누군가 김부선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가짜 총각이라고 조롱을 했나 본데 주진우가 써준 그대로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근거로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 이 불쌍한 김부선을 겁주고 협박해서 끝내 대통령 후보까지 하는데 이 바닥 민심이 장난이 아니다라며 이걸 떠벌리기도 두렵고 얘가 대통령이 되는 건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 이 지금 여성의 녹취록이라는 거는 지난 대선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처음에 놓은 내용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건 두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녹취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왜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경기도 지사 때 나오게 됐을까요? 누가 이걸 이용하고 싶어서 갖고 있다가 푼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를 이용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푼 사람이 김영한 씨인가요? 근데 이걸 누가 밝혔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밝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신빙성을 사실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확인을 해줘요. 그게 이제 공지영 씨예요. 저는 사실 이 녹취록 넣을 때까지도 뭐 또 누가 이런 정치 공작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공지영 씨가 2년 전에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었을 때 이재명과 이 김부선 문제를 막느라 골머리를 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인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지영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올리셨어요. 나는 다 큰 어른들끼리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그 집안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걸 은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인간을 결코 용서 못한다.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아니든 알아서들 하시라. 그러나 전략이 어쩌고 문통이 어쩌고 하면서 뻔한 거짓말을 덮고 끼리끼리 봐준다면 당신들이 조폭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그래, 여기까지도 양보하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음모니, 정이니, 쪽팔리게 살지 말자느니, 민주주의니 하지 마시라. 낱말은 새가, 반말은 내가 들었다, 내가. 따로 전하지 마시라, 당신. 진실을 말하길. 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당신, 누구라고 생각해? 이재명 아니겠어? 주진우 아니에요? 공지영 씨가 이재명 씨하고 친해요? 주진우하고 친해요? 주진우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 그냥 진실 말해. 둘리 씨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조금 믿기가 힘든데. 저는 이쪽 이런 쪽에 촉이 발달돼 있어. 아, 다른 건 몰라도? 둘리가 연애를 잘하는 거. 지정. 이런 거. 딱 보면은 답이 남녀관계에 대한 네. 거는 딱 보면 답이 나요.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당신은 주진우다. 네. 그리고 주진우가 뭐 정의든 민주주의든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 그게 끼리끼리 감싸고
현가르기 놀이하는 거지 무슨 조폭과 같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럼 공지영 씨가 지금 삐졌네요. 어떻게 보면 공지영 씨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주진우가 자기한테 이재명 김부선 문제 막느라 골머리 알았다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이 뭐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양육비 위자료 문제 때문에 주진우가 끼어서 뭐 맞고 자시고 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 그러세요. 예. 네. 그러면 공지영 씨가 지금 뭐 본인이 이재명을 팔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나 동기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본인이 이미 해명을 하셨어요. 그 팟캐스트에 나왔어요. 아 팟캐스트에 나와서 해명했어요. 네, 네. 이 황심수 팟캐스트는 안 나왔죠? 네. 아이 황심수 나와서 해명을 하지 왜? 아 근데 그거는 공지영 씨가 이 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상당히 이 이재명 씨 말이 맞을까 김부선 씨 말이 맞을까 혼란스러운 사람한테 주진우 기자가 이재명을 살리고 김부선을 죽이는데 확실히 활약을 했다라는 상당히 분명한 이 정언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상황이 됐는데 공정 작가님 글에 대해서 또 이 기자가 오보 또 사례도 있었거든요. 오보 사례는 또 연합신문 기자가 네. 가짜 공정 계정을 보고 네. 아 글을 썼다가 지웠다 그리고 튀었다 이런 요지로 기사를 썼더니 온 방송에서 막 그게 삭제됐다 하면 또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되잖아요. 권력의 눈치 보는 기레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짜 뉴스를 지금 날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어필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 지금 이번에 너 한번 봐줬어. 주 기자만 기자 아니야? 나도 기자야? 이렇게 된 거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가 될 거니까 그리고 경기도 지사면 되면 이제 이 김부선 씨 이런 이야기는 또 그냥 지나갈 거고 선거 때 나왔던 뭐 정치 공작의 하나로 이제 받아들이고 일단 칼진 놈이 임자지 뭐 그 다음에 누구 그거 가지고 사퇴하라 뭐 지사직을 그만두라 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김부순 씨가 경기도 주민도 아니고 서울 옥수동 주민인데 그렇죠. 이재명 씨는 무슨 반론을 했어요? 사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는 게 합리적이다. 나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와 김 씨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책임을 묻겠다. 아, 이 진짜 이재명 씨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아, 내가 경기도지사 되면 다 죽었어. 그 기본적으로 그 심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을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말을 썼죠? 사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럼 김부순 씨가 사실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 거짓을 주장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사실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사실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거짓을 근거를 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맞으나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네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사실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왜곡시킬 때 가장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역시 변호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변호사로서의 직업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본인들이 보통 사건을 왜곡할 때 쓰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 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거가 없어. 아, 내 사진 있으면 내 사진을 갖고 와봐라. 아 그럴 때 네. 진짜 본인이 그게 없었으면 네. 내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가져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는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그 사람이 아는 거지. 그리고 나를 사귀었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밤중에 뭐 우렁각시도 아닌 그런 우렁 재명이가 찾아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변호사들만 하는 얘기인가? 무슨 증거를 가져가야 이분에게 납득이 되는 정도의 그 증거가 될까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 그것도 침대에 있는 사진, 두 사람이 확실한 연애를 했다라는 물정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집에 수십 수백 번을 들락날락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들락날락 하지 않은 게 돼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재명 씨의 반론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 드는 게, 지금 김부순 씨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는 걸까요? 아니면 법과 관계없이 나하고 내하고 15개월 동안 뭐 연인처럼 지내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는 나는 네가 내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들락날락 할 때 우리 사랑인 줄 알았어. 그리고 네가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서운하지 않았어. 뭐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너와 나 사이에 만나서 사랑한 건 맞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지금 법정에 가가지고 지금 증거대라 이 이야기 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김부선 씨라고 하면 아니, 네.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그런 사이 없다고 부정당하면 되게 상처, 지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상당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헤어지면 남이죠. 뭘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때 사랑했지 뭐 말을 해줘야 돼요. 15개월이나 만났는데 아니 심지어 15개월 동안 10원 한 푼 안 쓰는 분을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집에서 만나고 했다는 거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10원 한 푼 안 썼다고 말하는 게 나는 정말 사랑했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이재명 씨가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몇십만 원을 주고 몇백만 원을 줬다면 그거는 김무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대가로 주고받으니까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뭐 사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뭐 서로 좋아하면서도 약간 알바 뛰었네 이 정도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은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저 남자에 대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저 남자를 좋아했어 이렇게 되지 내가 돈 때문에 그 남자하고 만났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심리학에서 논 아주 전형적인 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Attribution.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한 거는 돈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을 준 걸까?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줬다고 이야기해야죠. 심지어는 돈을 적게 받았으면 돈 때문에 라는 생각보다는 마음을 줬다고 하는 게 본인이 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돈을 아주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이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사실 김부순 씨하고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관계를 했던 성남 가짜 총각이 김부순 씨가 사귈 때 돈을 좀 줬으면 적어도 뭐 아까 빚이 1억 8천인데 그냥 아니, 밥이라도 좀 사주셨으면 아니, 밥은 많이 사줬어요. 밥값은 별로 연애할 때는 특히 40대 분들이잖아요. 밥값은 돈도 아냐. 근데 여자가 차라리 그러면 돈을 난 좀 줘, 오빠 용돈 좀 줘 이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난 사랑을 해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나 사랑을 해라는 여자일수록 남자는 그 여자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본인한테 돈을 듬뿍 주는 남자가 있으면 아 이 남자는 뭐 언젠가 떠날 거고 내가 돈을 받는 한은 이 남자한테 잘해주자. 그리고 이 남자가 떠나더라도 그 남자를 원망하지 말자 라는 마음이 되는데 사귀는데 돈 한 푼 내한테 안 썼어.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떠났어.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사기당한 기분. 그렇죠. 네. 본전 생각이 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둘리 씨하고 사귀다가 떠났을 때 뒤끝이 깨끗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둘리 씨한테 돈을 듬뿍듬뿍 주는 남자예요. 그래야 내가 난 받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재벌 회장님은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도 이 딴소리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유명한 게 여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거쳐갔는데 뭐 사귀면 대개 아파트 한두 채는 기본적으로 받았고 또 백화점에 가게 하나는 내주 소위 말해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 딜을 봐준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예의예요. 이재명 씨도 부자라며요. 에. 재산이 수십억이라고. 27억? 그건 공식적으로 등록한 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는 그 액수와 실제 시장가는 대개 두 배에서 세 배의 차이가 나요. 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돈을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사랑이 변질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나 그 돈 바라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나 사랑만 있으면 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한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는 바로 보상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고 나의 사랑의 정체는 뭘까?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의문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국정원의 뭐 사찰 대상이었고 국정원이나 뭐 MB나 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격 대상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김부선 씨의 이야기도 이 국정원의 공작의 하나로 보는 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문제가 되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가 되니까 사실은 이재명 씨의 반론이 주장에 저는 허극한 거예요.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대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람이 왜 이래? 그 다음 난 더 재밌는 게 국민 여러분의 판단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가지는 판단 수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별 기대가 없죠. 별 기대가 없고 이런 사건이 나오면 아 그랬구나. 아 맞아. 그랬구나라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웃긴 거지. 자기가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이분이 내한테 뭐 맺힌 게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더 도와드리겠는데 저가 뭐 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더 솔직하게 난 믿돌렸는데 갑자기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대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그러면 서로 뭐 그 집에 가서 자고 지낸 거는 사실인데 나는 내가 치밀하게 다 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내려면 찾아봐. 될 것 같으면 대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뻔뻔한 인간들 배째라가 아니라 오리발 내미는 남자의 전형적인 또는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티즌들 댓글을 네. 다 이제 모아왔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언제부터 김영환 씨가 그렇게 여배우 한 명의 고통을 아파하셨는지요? 게다가 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까지 살뜰하게 걱정하시네요. 남경필 후보 도우려고 안달난 분 같습니다. 그려. 그러게요. 그러게요. 김영환 씨 입장에서야 지금 선거판에서 본인은 뭐 거의 두각을 나타내거나 지지를 전혀 못 받는 후보니까 뭐 김부선 이 여배우 한 명의 고통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이슈화하는 거 좋은 소재니까 당연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고통을 뭐 아파해서 하겠어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선도 안 되잖아요 본인. 아니 내가 당선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 아파할 인간들, 찌르고 싶은 인간들 다 찌르겠다라는 그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분 인지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번에 이 일도. 저 처음 알았어요. 사실. 검색어 1위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뭐 김영환 씨는 뭐 열심히 자기 일을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정의를 내세우는 게 좀 그냥 그게 속보이는 거죠. 원래 정치인들은 지 잘나 보이려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이번에 지방선거 보세요. 보면 벽 보던 포스트에 뭐 구호들 있잖아요. 나라니 나라니 뭐 이런다든지 뭐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이런다든지 이놈의 인간들이 지금 유치원생 수준인지 뭐 갑자기 황소가 왜 나와 지금 저는 농경시대를 네, 갑자기 농경시대로 얘기한 듯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 얼마나 본인들이 지금 왜 나왔는지 본인들의 욕망을 숨기고 뭔가 의미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지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선거판이라는 거를 이 벽보 포스터 붙인 거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 근데 남경필 후보도 오려고 안달난 분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포인트를 싹 돌리는 이재명 씨 지지자가 올린 댓글인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재명 김부선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건 주진우 기자 같다. 김부선이 도와달라서 도와줬더니 감쪽같이 녹취를 해놨네? 도와준 사람한테 이 무슨 무책임한 뒤통수냐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러려고 주진우 기자의 선의를 이용한 거거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김부선 씨가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동상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를 도와준 걸까요? 이재명 씨를 도와준 걸까요? 김부선 씨는 이재명으로부터 나를 좀 나를 지켜달라고 주진우 씨한테 요청을 한 거네요. 요청을 했는데 주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 기자는 이재명의 입장대로 김부선 씨를 움직인 거죠. 그렇죠. 네. 주진우가 김부선을 죽인 거죠. 네. 주 기자 맞죠? 더 이상 김부선이는 이재명과의 그 사랑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침묵으로 있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김부선 씨를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지 꼭 김부선 씨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한용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놈한테 나라를 팔아먹었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려를 했다면 이재명 씨한테 아 김부선 씨가 이거를 실제로 그때는 이 시장이겠죠. 이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대신에 야 김부선 씨가 요즘 상황도 안 좋고 힘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알선 수재죄에 해당해서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그럼 변호사법 위반들의 사항도 전혀 아닌가? 돈만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본인이 돈만 안 받으면 예. 주진우 씨가 배달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런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재명 씨로부터 돈가방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를 김부선 씨한테 전달하고 사실 이재명 씨도 너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걸로 마음을 대신 표하더라 이래가지고 한 돈 1억 정도 만약 김부선 씨가 받았다 그러면 글도 그렇게 올려놓고 뭐 이상해서 녹취록 같은 것도 한 것도 한 1억 받았으면 이 언급을 김부선 씨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사랑에 대한 보상도 그렇죠. 받았고 뭐. 받았고 사랑도 했고 했고 과거고 뭐. 이재명 씨의 지금 그 행동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먹고 튀는 먹튀 행동 공짜 사랑이라는 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게 누구의 억울함이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재명 씨의 억울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뭔가요? 만약에 그 연애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형심소에도 박사님과 저를 뭐 연애하는 아플러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만약 저를 마녀님에 대한 박사님의 뭐 어떤 뭐가 마법을 쓰고 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니 이럴 때 그럴 때 속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뭐야? 이러고 그렇죠. 뭐야? 이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 댓글에 마녀님은 허언증인데 안 하세요? 저는 다 알잖아. 저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그냥 기분이 나쁠 뿐이지. 뭐야 내 수준이 이거라고? 그게. 메모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네,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진짜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스스로 내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아니 박사님 귀여우시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박사님 좋다는 댓글 많아요. 아니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아 이해가 아주 아, 예시가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해도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으면 야 참 이재명 씨가 능력이 좋다. 그 당대의 에마 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홍준표 씨가 그러셨죠. 워낙 무상 좋아하시다 보니 불륜도 무상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본인은 무상급식을 그렇게 반대했네요. 본인은 그러면 널 돈 주고 처리를 했다는 소리네. 그분이 유상 연애를 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아이씨, 진짜 인간들이. 이재명 씨가 이번에는 경기도지사에서 당선이 되겠지만은 근데 앞으로 이제 정치 행보가 저는 좀 뭐 그거는 또 알 수 없어요. 또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잊어먹으니까. 네, 잊어먹으니까 뭐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정치 공작이었다. 또 유언비어였다. 또 허언증 환자의 목소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1년만 지나면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일로 이미지에 타격이 굉장히 크게 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재명 씨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자라났고 일종의 자수성가 했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덩쳐먹는 그런 행동을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김수선 씨가 이재명 씨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지금 난방비도 쪼들리는데 네. 10원 한 푼도 안 받고 사랑을 한 거면은 네. 좀 이재명 씨가 어떤 면에서는 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 10원 한 푼 안 드리고 여자 연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원 한 푼 안 드리고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은 남자들의 우상으로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는 뭐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자하고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지 간에 서로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사랑 그리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 뒤끝이 깨끗해진다라는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진 남자들이나 또는 그 정도의 상식을 기대하는 많은 여성들한테는 뭐 이재명 씨가 선호되는 정치인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 타깃은 명확해지셨네요. 이제 분명했죠. 네, 그렇죠. 김부성 입장에서는 이 주진우 기자도 상당히 좀 미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댓글 중에도 그러게요. 보면 네. 주진우 기자는 김부성 민원도 처리하고 정치인 스캔들도 덮어주고 스스로를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기자라고 규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주진우가 그렇게 키려고 했던 다스, 뭐 이명박 큰 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공지영 씨도 하셨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면 그래요. 이 범죄자들의 스토리를 캐내고 범죄자들의 스토리를 보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범죄자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거. 홍준표 씨가 조폭을 닮아갔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기자가 엠비어의 그 치사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범죄를 끊임없이 엄폐하던 그거를 이제 파헤치는 와중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야. 이제 우리 것도 이야기를 하면 탔죠. 그래서 주진우 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시사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항상 가장 현재 이슈되는 걸 다뤄야 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우리 편 찌질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권력 있을 때 네. 우리 편 거를 밝히면 안 되지.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도 이거 언급 안 돼요. 진짜요? 이재명 이거요? 네. 저는 매일 듣는데 그냥 아주 짧게는 멘션을 공지영 씨가 나와가지고 공지영 씨하고 김어준하고 친하잖아요. 네. 근데 공지영 씨를 안 불러요? 와! 아니 그럼 주 기자도 나올 만한데 주 기자도 안 불러요? 우와 다 죽었네! 근데 전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도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씨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김영환 씨가 그 김어준 씨랑 주진우 씨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왜 맨 처음에 애초에 한겨레 인터뷰도 김어준 씨랑 했죠. 맞아요 맞아요. 왜 그때 말을 안 했냐. 주진우 씨도 그 둘이 통화 녹취 나왔을 때도 네. 아무 말 안 했냐. 하고 김영환 씨가 그렇게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주 기자가 그렇게 열심히 파악했던 거는 적의 비리, 적이 잘못한 거 그거를 열심히 탐색하는 기자였지 일반적인 정의나 진실을 밝히는 보편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기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네요. 이러면 주 기자 팬으로부터 나는 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좀 하기 싫은 게 네. 했다가 일베처럼 고소고발 당하면 어떡해요? 이야 진짜 그런 고소당할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현 둘리씨 지금 본인이 지금 살 길을 생각하느라고 지금 아니, 표정이 갑자기... 그렇고 갑자기 이 방송 하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나는 하기 싫었는데 뭐 네. 황 박사가 지금 나를 끌고 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 일베는 처벌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야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둘리씨는 지금?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상 있는 사실 보여지는 거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방송을 하는 기본 취지지 아무리 경기도민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 이미 사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하는 걸 왜 고소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아, 그럼 뭐 걱정 없이 계속 해도 되겠네요 아 진짜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이거를 미투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공지영 작가님도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게 미투에 해당이 된다. 이재명 씨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협박을 했고 그런 그거 자체 권력이 인볼브 된 권력으로 인해가지고 마치 갑을 관계인 것처럼 악한자를 취했다. 그래서 약취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미투지 않느냐 그게 공지영 씨의 지적이라는 거죠 한때는 사랑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고 미투였어요 공지영 씨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그게 놀랐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게 아니 뭐 이재명 씨가 권력자고 김부순 씨는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이었고 근데 그러면 이재명 씨가 이게 만일 김부선 씨와의 관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재명 씨가 그 사귀는 과정에서 김부선 씨한테 생활비를 줬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집세를 내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성매매 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마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하, 그 성매매 금지법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년의 여성과 남성이 서로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각기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택 잘못하면 또 범법 행위로 걸리게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이미 범법이었어요? 관통죄가 있었는데요 아 그 당시에 관통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범법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 관통죄와 성매매 금지법 그 두 가지가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네요. 아 그래서 누군가가 왜 남자가 그냥 치사하게 그걸 인정하지 인정 안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미투를 해도 돈을 지불하면 괜찮고 연애를 할 때도 돈을 쓰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이 돈 받고 연애하라고 들리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 아까 이야기할 때는 나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 자기가 빚도 많았고 그때 난방비 낼 돈도 없는데 공짜로 즐겼다면 그건 네가 나쁜 놈이지 않냐. 이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봐서 공짜로 즐기지 않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기 마음의 표시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돈을 줘도 성매매에 걸리는 간통죄로 문제가 되려면 이제 부인 예, 김혜경 씨가 그거를 이 이슈화 할 때는 간통죄의 문제예요. 근데 김부순 씨가 이슈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내가 언급을 했는데 그럼 연애고 미투고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재벌 회장님 행적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성매매라면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또는 아파트 한두 채를 받은 그 사람 내가 아파트 한두 채를 받았다라고 리포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받았으니까. 꼭 혐의라고 몰릴 수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자기도 아니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범죄자가 되니까 일단은 김부선 씨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돈을 안 줬다고 이런 식의
공짜로 내랑 즐기지 않았냐, 치사한 인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 법 때문에 돈을 안 줬다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씨 지지자 중에는 불륜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 믿고 싶죠. 그래서 김부선 씨가 거짓 주장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김부선이 거짓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은 나는 이게 사실이라도 이재명을 뽑겠다. 이 정도 개인사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남 시민으로 지난 10년간 본 이재명은 내 세금이 안 아까운 정치인이었다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김부선 씨와 뭐 사귀었던 연애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이재명 씨를 경기도지사로 그냥 밀고 싶고 경기도지사 당선될 텐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이 마음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경기도지사 정도 나가려면 그렇지 에마 부인 정도 하고 이 그런 정도는 있어야지 뭐 큰일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가 지금 이 논란이 되면 그거는 큰 힘을 아닌 거지. 이렇게 믿는 분한테는 지금 이 김부선 거 가지고 뭐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의 자격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믿는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는 그냥 인물보다는 그냥 당 보고 뽑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0% 넘으면 그리고 사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진짜 자기 지역에 나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걸 혹시 그런 조사 혹시 여론조사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왜 못 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조사를 하면 결과가 참담하게 나올 거거든요. 나온 인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율이 20, 3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는 조사고 심지어 이 방송도 황 박사 당신은 지금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건 정치 혐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나라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당신이 좋다 나쁘다 한 소리를 하려면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 정치인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치에 대한 기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 정치에 대한 당신의 욕망이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진짜 정치 혐오가 있으셨다면 아예 이런 시사 상담소 자체 하지를 않았겠죠. 하지 않죠. 그리고 개개인의 억울함을 이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죠. 진짜 정치 혐오를 표현하시는 분은요. 정치인을 만날 때는 거의 영웅을 만나듯이 환호하고 정치인한테 환상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치 혐오에 그렇죠. 가까우시죠. 왜냐하면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들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분은 돈에 있었어. 청렴결백한 줄 알았더니 저 지길놈 X는 뭐 온갖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 혐오 그 자체거든요. 네, 정치 혐오라는 단어 뜻이나 좀 제대로 아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에 따라서 그럼. 정치인들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심리들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네. 남경필 씨는 폭력이라는 게 꼭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누르고 하는 게 폭력이다. 그것을 숨기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어이, 역시 이분은 본인이 하신 일과 경험한 거를 그대로 지금 잘 알려주시네요. 이 자식이 군대에서 폭력을 했는지 또는 약을 하면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그걸 잘 밝혀야 되는데 진짜 아비의 심정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밝혀야 되는데 잘 숨기셨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 그걸 이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홍준표 씨 아까도 나 얘기가 나왔지만 불륜도 무상이네. 뭐 동영상 보고도 그 사람 찍는다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역시 홍준표 씨 이분은 비정상이 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이 정상은 뭐냐면 이분이 어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도자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대요. 있을 수는 없대요.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하죠. 본인 돈 받고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이분이 안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죄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이 우리 양성태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안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 줬다는 인간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 공지영 씨는 뭐,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 여전히 존경한다. 패거리 정치 반대. 이것은 광범위한 의미의 미투다. 김부선은 미투한 여성. 소리 내지 못하는 여성이 중간에 있다. 이 여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줬으면은 끼리끼리 힘없는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왜 하필 내가 그걸 들었는지 그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부순 씨는 본인의 억울함이 좀 풀렸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통화하고 좀 시원하다라고 하셨죠. 그럼 김부순 씨는 우리 방송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본인의 이 이슈를 다뤄준 황심소는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억울함이 지금 더 치솟았을까요? 특히 둘리 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전연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새로운 적개심이 들었어. 김부선 씨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방송이 의미 있게 다가오셨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의 사랑이나 과거를 이렇게 미화하거나 나를 무조건 선으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죽일 년이 되겠죠. 네. 그러면 본인이 죽일 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다음에 꼭 김부선 씨를 이 스튜디오에 섭외를 해오세요. 그래서 직접 스튜디오에 넣으신 분의 억울함을 본인이 직접 풀어주세요. 김부선 씨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아, 저 진짜 팬이고 존경합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에휴, 살려고 이렇게까지 좀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주지님 아, 어디서 되게 막구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존경함에 떠세요. 그러게. 제가 무서워요. 지금 김부선 씨를 직접 뵐 생각을 하니까. 이재명 씨한테 뭐 고소당할 거는 없다고 본인은 믿으시는군요. 그렇죠. 이재명 씨는 저를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응모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편을 들었어요.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댓글은 무상으로 상납받는 이재명이 너무 부럽다. 죽어도 못 받는 것이 모자란 거 아닌가요? 일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한당보다 이재명이 낫다. 고고. 이런 댓글을 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그렇군. 사실 참 한편으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재명 씨가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일도 잘하는 거 아니냐. 고고. 이런 댓글이. 근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공짜를 바랄 때 바라고 줄 건 줘야지.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은 여성분하고 연애를 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는 게 사랑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같이 동반될 때 그 마음으로서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요. 우리가 왜 선물을 하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정치 신세계에서는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와 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김부선 씨는 황심선에서는 안 나오겠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연대를 차라리 하죠. 정치 신세계랑요? 뭐 아무 말하고요. 저는요 연대에서 잘렸어요. 연대 싫어요. 그러지 고대를 마세요. 하시나. 아, 고대할까요? 아, 근데 안 돼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다. 근데 그렇죠. 이 선거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힘든 사람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또 선거는 정치공학에 함몰되어 있다. 김부선을 공격하는 것도 선거 때문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공격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
공격의 대상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정에게는 선플이 필요한 상황. 선플로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보여라. 라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이런 거를 보통 이런 식의 표현들이 거의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소리. 또 상당히 자기 이야기하는 것에 도취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선거는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는 건 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는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에서 내가 하는 건 항상 옳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을 못 본 척 하는 건 너무하다. 아, 그거는 옳지는 않다. 그럼 힘든 사람은 여기에서 김부선 씨예요, 이재명 씨예요? 김부선 씨죠. 김부선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김부선 씨라고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이재명 일단... 씨, 이재명 씨는 민주당의 승리예요, 민주당의 패배예요? 민주당의 승리죠. 그럼 지금 앞에서 민주당의 승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놓고 또 김부선 씨를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언급한 거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네요. 안 맞죠? 네. 안 맞는데도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심리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거의 정신분열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는 바라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이재명의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거는 정치공학에 함몰돼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의 승리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승리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믿어야지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놓고 김부선을 공격하는 것도 선거 때문이다. 이 말은 김부선을 공격하자는 말이에요. 공격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공격하는 걸 뭐 지금 긍정하는 처럼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 논리가 망가지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지가 떠들어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거의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조적인 주장만 지금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공격의 대상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공격의 대상은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공격이 잘못됐다라고 또 여기서는 또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재명이 잘못했다.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씨는 지지하지 않아요. 이분들 항상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이게 유체이탈적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질은 이재명이 들어있는 민주당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민주당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민주당은 따로 있어요? 예,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그게 이재명은, 내가 없는 민주당. 이재명은 민주당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재명이 민주당보다 심지어는 더 큰 또 다른 세력이네요.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그래서 공정에는 선플이 필요한 상황이고 선플로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보여라. 이재명을 잘라내자. 연대는 자르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하자고 그러는군요. 제가 왜 연대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원들 모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분들은. 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은 억울한 마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을 풀어주려고 이 방송을 했는데 억울한 사연을 풀어줬다고 생각할까요? 진짜 더 억울한 마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씁쓸할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 인정받고 싶은데 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또 문제가 생기고
씁쓸한 지금 이 상황에서 김부선 씨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인정받는 것? 그리고 어쩌면 보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풀, 연대와 위로, 그러면 김부선 씨는 자기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까요? 뭔가 별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김부선 씨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이재명 씨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억울함이 풀릴까요? 제가 생각난 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은 차라리 이렇게 대중들한테 조금 더 수용이 돼서 연대를 통해서 이분이 이미지 회복을 해서 뭐 방송에도 많이 불러주고 이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이미지 회복도 되면은, 방송에 나온다는 게 이미지 회복이라는 게 무슨 이미지? 뭐 배역도 다시 배우시니까 연기도 계속 하시고 뭐 쇼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연예인들 하는 맛집 가서 음식 드시고 뭐. 맛집 가서 음식 먹으면서 그때 이재명하고 같이 갔어 먹었던 그만하고. 음식 이재명 이야기를 그만하자고요? 예. 왜요? 지금 우리는 김부선 씨의 억울함을, 특히 이재명 씨와 관련된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는 방송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만 엮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 이재명과 예. 그만 엮이고 싶다? 네. 그게 지금 억울함이 풀어지는 건가요? 아, 모르겠다. 글쎄요. 아무튼 좀 제발 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아, 좋을 것 같은데. 사랑을 인정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재명 씨는 그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니까. 아니 그걸 인정하면 그 부인은 또 뭐가 돼요? 이재명 씨 부인이랑 같이 사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인정도 못하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해요? 너 지금 이재명 씨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김부선 씨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정해서 그럼 이재명도 안 한다잖아요. 어떻게 풀려요? 마음이 풀어주세요. 공상 본인이 지금 김부선 씨 입장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그랬으면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지금 전혀 김부선 씨에 대해서 공감 안 해주고 본인이 특히 이재명 씨로부터 고소나 당할까 그 걱정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요 갑자기 마지막에. 에?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또 그 협박에 당할까 봐서 지 혼자 살겠다고 났으면, 이게 지금 공산부에 참여하는 패널의 태도예요? 근데 이분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명예 회복도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제대로, 허언증 환자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자분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셨으니까. 아 그럼 이재명 씨 지지자가 최소한 김부선 씨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조금은 본인이 억울함이 풀리겠네요. 근데 계속 공격할 분들은 계속 공격하시겠죠. 아니 지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게 결국에는 이 김부선 씨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없는 거는 김부선 씨의 이 이재명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정치 공작의 또 다른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서 김부선 씨를 공격하는 한 김부선 씨의 아름다운 사랑이던 사랑의 스토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정치 공작이 아니라 그냥 중년 남녀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뭐 불꽃 같은 사랑이든 아니면 저렴한 사랑이든, 저렴한 것도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그렇게요. 그렇게만 좀 받아줘도,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든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네.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정치 공작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김부선 씨가 간절히 저렴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정치 공작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냐. 근데 김부선 씨는 오히려 막 고마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우리 배추 파동 나고 감자 파동 날 때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밭을 갈아엎는 그 농부의 심정하고 똑같았는데, 어쨌든 김부선 씨를 이 위에서 만들어 본 참 이 공사무 방송인데 패널 분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참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 황심서 패널 분들이 과도하게 이재명 씨 눈치를 보고 이재명 씨를 제대로 응답을 못 해주는.
역시 대선 이후에 저만 살아남을 겁니다. 대선이 아니고 아, 지방선거에 대선이 갑자기 본인의 무지함을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드러내지 마세요. 예, 그만합시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